고개 숙인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어느덧 성큼 다가온 수확의 계절 가을. 오늘은 어떤 작물을 만날까요? 경북 안동에서는 잘 익은 이것을 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. 알약입니다. 알약이요? 알약이에요. 네? 알약. 알약이요? 다들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네. 혹시 나무에서 지금 알약을 따고 계신 거예요? 예, 네, 그렇습니다. 어디서 약이 그러면? 이게 바로 알약입니다. 아, 알약이요? 예. 아, 이렇게 큰데요? 알약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거 아니에요, 아버님? 약이 되는 검붉은 풀은 만나러 경북 안동으로 떠나봅니다. 사과의 고장 경북 안동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작물이 있다는데요. 오묘한 보랏빛을 자랑하는 이것. 이게 무슨 약이에요? 이게 저 푸른이라고요. 우리 그 변비 해소라든가 좋은 그런 천년 과일입니다. 아주 많군요. 좋은 천년 점이. 천년 과일인데 우리 몸에 너무 좋아서 약이라고 네. 하신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 진짜 나무에서 약이 나는 줄 알고 놀랐어요. 예. 이렇게 위로 싹 올리면 아 싱싱함이 더 오래가니까는요. 아, 꼭지가 있어야지 더 싱싱함이 네, 오래가요? 네. 서양 자두라 불리는 푸르는 장수마을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의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건강식품이 되었는데요. 손으로 잡고 톡 따면 되는 쉬운 수확 방법. 저도 일손을 도왔습니다. 연지건지. 너무너무 꼭지도 있고 잘 따셨네요. 아이고,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맛 한번 보세요. 푸르네 맛볼 수 있는 순간이 왔네요. 아니,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잖아요. 근데 어쩜 이렇게 달고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요. 네, 껍질은 새콤하고 이 과육은 달달해서 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. 달콤함에 빠져 먹고 또 먹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. 씨, 이렇게 드시면 확실하게 신호입니다. 신호. 신호가 와요, 어머니? 예. 무슨 신호요? 이게 천년 변비약이거든요. 천년 변비약입니다. 잠깐만요. 갑자기 어머, 안녕하십니까? 비우러 가시는 거예요? 저렇게 빨리요? 효과를 제대로 봤어요. 아니 몇 개를 드셨길래? 엄청 먹었어요. 과한 섭취는 화를 부릅니다.